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의 이영곤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스피노자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를 했던가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도록 하겠다. 맞나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기억에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얘기를 했든지 간에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고 준비하고 늘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다 하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경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뜻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참 안타깝게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건 다 팔자냐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인생이 딱 모노레일처럼 정해진 길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실은요, 숙명론과 운명론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최소한 어느 정도는 주어졌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요, 모노레일처럼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이것처럼 재미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늘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반드시 주변에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면서 부모님을 선택은 본인이 못했지만 부모님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선택해 갈수 있고요. 주변에 좋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들에게 늘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택해 놓고 많은 사람과 다투면서 이혼하는 거 보면 가슴이 몹시 아픕니다. 모든 직장도 본인이 철저하게 연구를 해보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면 그만둘 가능성은 적겠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일단 들어가 보고 다니다 보니까 나하고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제자들을 볼때 제가 몹시 아단을 칩니다.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기업이 있다고 치면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생각하고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마음을 열고 많이 들어보고 생각한 다음에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귀를 막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니까 늘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같이 다니고 있는 이제 수행 비서 겸이 운전을 해주는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가끔 많은 거 배웁니다. 이 친구는 A라는 지점을 가게 되면 대학교 나온 친구답게 항상 미리 다음이나 이런 데서 전부 지도를 찾아보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어느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반드시 저에게 줍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수 있게끔 서로 얘기를 한다면, 오케이, 그 코스로 출발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주어진 시간에 짧게끔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다가 막히니까 또딴 길로 가고, 가다가 또 막히니까 딴 길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가다가 벽에 부딪혀 보니까 딴 데로 또 가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주변 환경까지를 고려해 본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리는 준비된 사람의 인생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에 이의를 제기하실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고만입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오는 미래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설적으로, 즐겁게, 보람 있게 살 것이냐를 늘 연구하고 준비하는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이 훨씬 보람된 인생으로 생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준비된 사람에게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명지대학교 이영국 교수입니다.
우리는 선진국으로 간다. 근데 선진국에 가게 되면 선진국 신드롬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오래 살아야 되고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는 시대를 향해서 간다. 따라서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뭔가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서 제가 미래 직업군 중에 선진국에서 상당히 많이 뜨고 한국에 요즘에 들어와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거를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원래는 다단계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많은 사람이 불법 피라미드나 불법 다단계랑 정통 네트워크를 혼용하고 쓰고 있어서, 제가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공인으로서 드려야 될것 같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으로서 왜 서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렇게 많이 붐을 일으키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한 소비자가 자기의 물건을 잘 써보고요, 야, 이거 굉장히 좋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 사람이 그 물건을 쓰면서 소개받은 거에 대한 일정한 수당을 회사로부터 받는 권리 수입을 성취하는 그런 사업을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직업은요, 돈 없이, 점포가 없이,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면서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천천히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갈수록 평생 할수 있으면서 무언가 시스템적인 사업으로 자기 나름대로 끝없이 이렇게 펼쳐져 갈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장 좋을 겁니다. 이 세상의 직업은 크게 나눠서요, 하나는 물통 사업이 있고요, 물통적인 직업이 있고, 하나는 시스템적인 사업이 있는데요. 물통 사업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A라는 사람이 물통을 들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한 바켓을, 이렇게 바스켓을 딱 떠가지고요, 가져와서 10,000원씩을 받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물통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대한민국에는 모든 직업의 99%가 다 물통 사업군에 들어가 있는 직업들입니다. 자, 이영곤 교수도 학교에 다니면서 강의하고 또 밖에 나와서 강의하면서 받는 수입은 전부 물통 사업입니다. 이영곤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지구상에 없거나 또는 다쳐서 몇 달을 쉬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지난 다음에는 물통을 들고 올수 없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70년 전에 미국에서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사람이 시스템적인 사업이라는 걸 창안해 낸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저기 물을 가지고 있는 우물이 있는데, 일반 사람은 물통을 가져가서 물을 길어다 파는데, 한 사람이 희한하게 남들 다 노는 시간에 천천히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땅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이 사람아, 노는 날 노러. 뭐 그런 짓 하고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없이 묵묵히, 어떤 사람은 실력에 따라 6개월, 1년, 2년이 걸리면서 나름대로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땅을 파더니 거기다가 수도관을 묻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관이 완전히 수도꼭지까지 연결된 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도꼭지를 탁 틀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물을 봐라. 졸졸졸졸졸졸 계속 나온다. 내가 6개월 동안 두르러 있어도 물이 나온다. 이렇게 물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을 시스템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권리 수입이라는 걸 갖는 경우가 있죠. 제가 만약에 책을 지금 35권 썼습니다만, 책을 써서 나오는 인쇄 수입, 또는 우리 태진아 씨가 노래를 잘 불러서 노래방에서 그 사람 노래 하나 나갈 때마다 아마 50원씩 가져갈걸요. 그런 인쇄 수입, 이런 것들이 권리 수입이 있지만, 그런 걸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뭐 0.0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적인 사업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지금 외국이나 이런 데서 오래된 정통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벌써 3대째 내려가면서 시스템을 집안 전체적인 사업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전하게 많이 봅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지가 약 20여 년 돼가고 있는데, 워낙 불법 피라미드들이 성행을 해서 정통 네트워크까지
잘못 이해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것도 분명히 미래를 준비하는 대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는 뜻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미래 대안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정리해드렸습니다.